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종목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 추려봤습니다.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 봅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부건설이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동부건설이 7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중소형 건설사들이 좋은 흐름인데요.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큐리언트가 오늘 또 14% 가까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 임상 투약 소식에 역시 주가는 빨간불을 켰습니다. 반면에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세가 좀 이어졌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6%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급등락하는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본부장님은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국일제지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국일제지가 이제 지금 현재 6%대 가까이 좀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꾸준히 좀 추세를 타다가 현재로서는 그동안의 주가 상승에 따른 쉬어가는 흐름이 또 이어진 네.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단 현재 이 자리에서 바로 단기적인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항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먼저 지금은 뭐 섣불리 매수 관점으로 좀 보기보다도 어느 정도는 지지 라인을 잘 지켜내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국일제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새롭게 매출을 확대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자회사 국일 그래핀이 이제 1인치 크기의 박막 그래핀 제조 장비에 대한 표준화를 완성했다라고 좀 최근 밝혀지기도 했었고 이를 통해서 내년도 산업 분야별 적용 연구를 진행을 하고 2024년부터 매출을 발생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 IR을 통해서도 이 내년도 제지 분야 사업에서 이제 앞으로는 친환경 영역에 더욱더 방점을 두겠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또 비닐 소재라든지 이런 좀 대체 노력을 좀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는 국일제지의 경우는 바로 종이 소재를 개발을 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좀 상황상으로 봤을 때, 이제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는 이 친환경 기업으로, 친환경 사업으로 확대를 하려는 좀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친환경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을 때는 역시나 앞으로 진행에 대해 이 친환경 사업에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국일제지의 경우도 앞으로의 일단 사업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보였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의 경우는 현재로선 주가가 좀 다소간 좀 하락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관점보다도 조금은 주가 흐름을 더욱더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소폭 21선을 이탈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21선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오히려 지지 라인을 좀 재차 구축하면서 다시금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국일 제재의 경우는 신규 매수보다도 다시금 21선을 회복을 하고 또 어떻게 지지라인을 만들어지면서 방향성을 다시금 추세적으로 우상향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1차적으로 일단 1,800원 부근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매물대를 또 형성해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내줘야 다시금 3,000원대를 좀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저항라인도 또 어떻게 잘 돌파해내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관망하자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21선 회복 여부를 먼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2,35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쉬어가는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국일제지에 대한 대응 방법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 한 끼 확인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어가겠습니다. 수급이 많이 쏠리는 종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급 새끼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 끼입니다. LNF가 오늘 2%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네요. 오늘까지 7거래일째 외국인들이 LNF를 사고 있고요. JYP 엔터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 좋아합니다. 13거래일째 JYP 엔터를 매수하면서 6% 넘게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서희건설은 오늘 기관의 대량 매수가 포착이 되면서 6%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봤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매수하는 종목들이 주였습니다. 어떤 걸 좀 볼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 JYP 엔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도 엔터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JYP 엔터뿐만 아니라 뭐 SM이라든지 YG 엔터라든지 주요 엔터주들도 강한 상승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 바로 엔터주에 좀 더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의 한한령 조치가 완화 또는 해제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현지 K-POP 공연 체계가 바로 기대감으로 작용되면서 엔터 산업에는 더욱더 성장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이 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한한령 해제에 따른 수혜의 경우는 또 워낙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주가에는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JYP의 엔터 흐름 보면은 계속적으로 꾸준한 추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우는 워낙에 또 강한 상승 흐름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평선 자체가 정배율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의 경우는 추세 매매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올랐을 때 신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다소간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주가 급등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금 눌림목이 나왔을 때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엔터주의 경우는 워낙에 지금 이 한한령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금 또 시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의 경우는 지금까지 추세를 보시면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 상승 흐름 좀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11선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추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살펴볼 때는 바로 21선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우상향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목이 되지 못했었던 뭐 엔터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피해 종목들이 최근에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이 시장에서는 다시금 기대감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엔터주도 역시 바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통한다면은 여러 가지로 이 엔터주에 대해서는 다시금 긍정적인 방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의 경우는 조금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추세 매매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의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전고점 부근이 6만 6천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고점 돌파를 해내줘야 다시금 신고가 패턴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6만 6천원대에 좀 걸려져 있는 이 저항 매물, 이 매물대를 좀 돌파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 6만 6천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가격대를 또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JYP 엔터 오늘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JYP 엔터 외국인들도 계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 한번 주시해 보시고요. 가격 전략, 목표가, 전고점 한번 도달하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3개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돈이 되는 시장 3개 마지막으로 테마 3개입니다. 중소형 건설사들이 역시 오늘 좋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건설이라든지 중소형 건설사들의 급등이 나오면서 6%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오늘 폐기물 처리 관련 종목들도 좋은 흐름인데 서한이라든지 제넨바이오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7% 가까이 폐기물 처리 테마가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차전지 생산 관련해서는 테마가 오늘 좋지 않은데요. 2차전지 대형주들이 좀 부진하면서 1%대 하락세 기록합니다. 자, 관심 있는 테마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오늘 수포 조정이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 저는 상신 EDP 한번 살펴보도록 EDP요?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상신 EDP의 경우는 바로 최대 고객사가 삼성 SD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고객사가 워낙에 공격적으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가 바로 2차 전지 KS인 원통형이라든지 그리고 각형 캔이라든지 또 상부 덮개인 캐버세일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3분기 영업이익 경우가 올해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무려 111% 상승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실적 상승의 경우는 워낙에 상신 EDP의 바로 최대 고객사인 삼성 SDI가 좀 한몫을 했다라고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삼성 SD향으로 뭐 원통형이라든지 중대형 캔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생산 실적이 좀 고르게 증가하면서 함께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최대 고객사가 바로 미국 증설이라든지 또 완성차 업체인 이 JW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이트벤처 투자가 가시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대 고객사가 투자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상신 EDP의 경우는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는 바로 헝가리 중대형 캔 공장 10개 라인이 좀 가동이 되면서 수익성 성장이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바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개발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에 설계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이렇게 전방 고객사의 2차전지 생산 능력이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의 경우가 이 헝가리 법인의 중대형 캔 생산 라인의 경우가 2021년 초에는 이 4세대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생산 규모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뭐 9호라든지 또 10호 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것이다라고 좀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충분한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 또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부지까지도 확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증가를 하고 있는 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신 EDP의 경우가 사실 이제 최근에 주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기대가 될 만한 어떤 사업 내용이라든지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에는 일시적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2차 전지의 경우는 역시나 정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그리고 꾸준히 앞으로 개발이라든지 투자가 이 고객사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상신 EDP의 경우는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도 정말 중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상신 EDP가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오늘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11선을 강하게 지켜내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주가가 한 차례 상승하면서 오히려 쉬어가고 다시금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신 EDP의 경우는 이러한 사업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내용을 보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눌린 몫이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신 EDP의 경우는 워낙에 최대 고객사가 삼성 SDI라는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하나의 기대거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신 EDP의 경우는 오늘 주가가 조정이 나오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0원으로 좀 제시해드리면서 오히려 상신 EDP가 다시금 쉬어가고 나서 오히려 V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다시금 단기적으로 11선으로 지지를 해내면서 추세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신 EDP까지 테마 새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좋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